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오늘은 좀 오래된 제품을 들고 나왔어요. 블랙베리 프리브는 출시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렇지만 새로운 핸드폰이 마구 쏟아지는 지금까지도 프리브와 비슷한 혹은 대체할 만한 핸드폰은 없는 것 같아요. 액정이 깨지고 한국에서는 마땅히 고칠 방법도 없지만 이렇게 그냥 보내기는 아쉬운 마음에 블랙베리의 첫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서 프리브는 어땠는지, 그리고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는 블랙베리에 어떤 것들이 기대되는지 소개해 볼게요. 저는 블랙베리 프리브가 출시된 이후에 해외 직구를 통해서 약 1년간 사용했었는데요. 긴 시간을 사용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역시 디자인이었습니다. 물론 깨지기 전에요. 커브드 아몰레드 스크린부터 카본 무늬 백커버, 그리고 슬라이드로 열리는 커티 키보드까지. 물론 슬라이드를 펼치면 좀 심하게 길어지기는 하는데 항상 열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보드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프리브를 사게 된 이유도 예전 클래식을 사용하면서 느낀 또각또각 눌리는 키감 때문이었는데요. 역시나 한번 누르면 뭐든지 계속 쓰고 싶어지게 만드는 키보드입니다. 물론 이전 클래식에 비해서는 크기는 작아졌지만 여전히 훌륭한 키감을 갖고 있어요. 또 프리브 키보드는 그 자체가 트랙패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타이핑하다가 키보드에서 손을 떼지 않고 그대로 키패드를 통해 페이지를 스크롤할 수 있어요. 손을 키보드에서 뗄 필요 없다는 편리함도 있고 엄지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지 않는 데서 오는 시원한 화면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QWERTY 키보드에 있는 키를 이용해 앱을 실행하는 단축키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구입했을 당시에는 블랙베리에서 한국어 키보드를 지원하지 않아서 구글 키보드나 도돌 키보드를 사용했었는데요. 이럴 경우 단점이 블랙베리에서 지원하는 스와이프 삭제나 자동 완성 같은 키보드 기능을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근데 소프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는 한국어 키보드가 완전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블랙베리는 보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마트폰 제조사 중에서 보안 관련해서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제조사일 텐데요. 실제로 사용하면서 보안 관련 업데이트를 매달 꾸준히 하고 있어서 안심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 블랙베리들이 갖고 있었던 동일한 기능들을 안드로이드에서도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전화벨을 볼륨키로 음소거 만드는 것,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모든 블랙베리 유저들이 좋아하는 블랙베리 허브가 앱 형태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스마트폰을 쓰면서 사용했던 모든 앱을 통틀어서 블랙베리 허브가 가장 편리하고 직관적인 메시징 앱이라고 생각해요. 종류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메시지를 한 곳에서 받아보고 보낼 수 있는데, 이 기능은 지금같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사용해야 되는 시점에 오히려 더 필수적인 기능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 모든 편리한 기능들이 너무 늦게, 누르고 나서 한참이 지나서야 실행된다는 겁니다. 프리브 이후에 출시되기는 했지만 넥서스 6P와 비교해보면 앱 실행 속도가 심하게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블랙베리답게 만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라는 측면에서 모든 기능들이 만족스러운데 이 모든 것들이 느린 속도 하나 때문에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워요. 더 큰 단점은 이 느린 앱들 중에서 가장 느린 앱이 바로 블랙베리 허브라는 점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앱이고 또 가장 많이 쓰는 앱인데 제일 느려요. 비즈니스맨을 위한 스마트폰인데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에요. 후면 카메라는 만족스러운 수준이에요.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높은 화소수에서 오는 장점은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다만 전면 카메라는 솔직히 뽀샷이 효과를 노리지 않는 이상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전히 블랙베리 프리브는 QWERTY 키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진화된 솔루션인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조금 정도가 아니라 제법 느린 속도만 감당할 수 있다면 프리브는 여전히 매력적인 제품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블랙베리는 MWC 전에 프로젝트명 머큐리로 알려져 있었던 키1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캔디바 형태로 클래식을 아래 위로 늘려놓은 듯한 디자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프리브보다 훨씬 기대가 돼요. 지문 인식 탑재, 카메라 성능 향상 등 발전된 모습이 소개되고 있는데 가장 바라는 건 소프트웨어 최적화 부분입니다. 과거 아이폰 3GS 시절까지도 블랙베리는 건재했고 그 당시 블랙베리는 놀라운 하드웨어 퀄리티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조립이나 마감에 대해서는 여전히 만족시켜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다만 이번 키원 제품에서는 블랙베리 전용 소프트웨어를 안드로이드에 얼마나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원 발매일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구입을 앞두고 이전에 너무 좋아했던 그리고 이제는 액정이 깨져서 보내야만 하는 프리뷰를 기리며 늦은 리뷰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블랙베리 팬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라이크,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박스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